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TV입니다. 오늘은 EX파워에서 출시한 핸디형 무선 청소기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렇죠. EX파워. 청소기에 조금은 진심인 회사죠. EX파워에서는 무선 청소기는 처음으로 출시가 된 것 같은데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가려운 곳을 긁어준 그런 제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EX파워에서 새롭게 출시한 EGV-85 핸디형 무선 청소기인데요. 어떤 제품인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펙값. 1단일 때 6500파스칼, 2단일 때는 9000파스칼로 적당하는 DC모터의 제품인데요. 제가 1년 전쯤 소개를 해드린 KDY에서 출시한 6000파스칼의 제품보다는 높은 등급의 제품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터리 용량. 이 부분에서 진심이 조금 묻어나는 것 같아요. 보통 핸디형 무선 청소기 2000에서 2500mAh, 2500mAh만 돼도 대용량 배터리라고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KDY의 핸디 청소기가 굉장히 많은 용량의 제품이었습니다. 4000mAh. 근데 얘는 6000mA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집니다. 그 항상 아쉬운 러닝타임이 있잖아요. 이 러닝타임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회사마다 다 비슷해. 용량이 1500이든 2000이든 2500이든 다 1단에서 15분, 뭐 2단이면 25분이래요. 근데 그거 아시죠? 썼다가 쉬었다가 썼다가 쉬었다가 썼다가 쉬었다가 해야지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다는 점. 내가 보기에 그거를 합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얘네가 사용시간이 뭐 1, 2단 안 나눠놓고 대충 25분쯤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하지만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켜놓고 한 방에 빡 쓰게 되면 배터리가 훅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표기된 시간보다 적게 쓸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단 양모드일 때는 30분 가까이 쓸 수 있는 걸 확인을 보통은 많이 표기해놨는데 얘는 작게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2단 강모드일 때는 15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흡입력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6000파스칼, 9000파스칼이라고 스펙값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흡입은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청소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청소기 리뷰를 하려고 일부러 먼지를 쌓아놓는 편이거든요. 정말 레알로 먼지가 쭉 빨려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근데 핸디형 청소기 보통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만 빨아서 필터 주위에 먼지가 들러붙어 있으면 흡입력이 갑자기 약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냥 대놓고 빨아들여봤어요. 들어갈 때 없을 때까지 막 꾸역꾸역 밀어넣듯이 청소를 해봤는데 끝까지 다 차있는 상태에서도 더 빨아들이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흡입력 자체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만 파스칼 이하가 되면은 동전 같은 거는 못 빨아들인다. 동전을 제가 한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뭐 이거를 오래 실험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디 놨더라? 동전을 준비하고요. 어, 내 거 내놔. 동전 내놔. 잘 빨아들여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소기로서의 본연의 성능은 끝이 난 거죠.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용량이었어요. 먼지통 용량 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KUI 제품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먼지통이 작아서 조금 많이 청소할 때는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대용량을 채택을 해서 앵근한 청소할 때까지는 가득 차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청소기 보존의 역할은 끝이 난 거죠. 흡입력 괜찮고 러닝타임 괜찮고 먼지통 크기가 크다. 근데 제가 이 제품에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일단 추가 구성품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긴 노즐을 넣어줍니다. 앞쪽이 빗각으로 돼 있죠. 보통 구석 같은 거 청소할 때 쓰기 편리한. 납작한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면 창틀 청소할 때 좁은 부분 청소하기 굉장히 수월하고요. 넓은 부분은 창틀의 넓은 부분을 청소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앞에 브러쉬 헤드는 단독 사용이 아닌 노즐에다가 끼워 쓰는 브러쉬인데요. 보통 이런 노즐은 방충망 청소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렇게럼 생긴 노즐 세 가지를 넣어주는데요. 제 채널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린 수청소용 청소기에 들어있던 부품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블로어 기능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얘 그립감이나 무게를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요. 손잡이 뒷부분이 슬림하게 생겨서 그립감이 일단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무게도 600g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6000mAh에 고성능의 제품인데 600g이 넘어가지 않는다?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하는 거예요. 자, 손잡이 뒤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는 뭐 얘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 뒤쪽 바람이 부는 곳에 노즐을 끼우게 되면 그렇죠.
튜브에 바람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름철에 애들 튜브에 바람 넣어준다고 편도 부어보신 분 계시죠? 뭐 요즘이야 워낙 그런 제품군들이 많긴 하는데 보통 시가책에다가 끼워 쓰는 제품군들이 대부분이라서 내가 바닷가에 나가 있는데 튜브에 바람 넣으려면 차에 다시 갔다가 바람 넣고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제품이 있으면 텐트 청소할 때는 물론이고 튜브에다가 바람을 넣을 수도 있다. 그리고 중간 정도의 노즐도 있고요. 큰 노즐도 있는데 이 큰 노즐은 우리 캠핑용 매트 있죠? 거기 바람 넣고 뺄 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넣고 뺄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뺄 때는 어떻게 하란 얘기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그 부분은 바람이 나오는 부분이고 앞쪽 노즐에는 아무리 끼워보려고 해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청소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뺄 때예요. 바람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뺄 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튜브에 바람 빼려고 앞에 노즐 잡아가지고 튜브 꾸겨가면서 바람을 빼야 되잖아요. 자, 제품 본체에 보시면은 뚜껑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죠. 톡 제껴서 뺍니다. 그러면 앞쪽 노즐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맞아요. 노즐을 여기다가 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편리해집니다. 뭐가 편리해지냐면 우리가 계절이 넘어갈 때 이불을 압축 포장해서 장롱에다가 보관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런 식으로 압축 포장을 할 수도 있고요. 매트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얘는 이빨이 안 맞네. 구멍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얘를 끼우고 오, 자, 될까요? 오, 네. 완벽해. 짱짱하게 됐어. 오케이. 괜찮네. 힘 좋다. 그리고 작은 튜브에 바람 뺄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튜브를 해볼 건데 잘 들어갈 것 같은데 뭔가 바람에 에어처럼 막 나오진 않으니까 자,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바람 넣는 거 진짜 귀찮거든. 일단 1단도 빠른데? 2단 오, 진짜 빠르다. 그치요? 물론 여기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뺄 때 완전 귀찮잖아. 여기 막 눌러가지고 막 째가지고 그렇잖아. 얘가 그게 있더라고. 앞에가 맞아. 이게 맞아. 이러면 떼진다는 얘기잖아. 요거를 여기다가 난 이런 게 재밌어. 눌러서 오 빠르다. 진공 상태가 됐어요. 건으로 하는 것보다 더 빨라. 우리 그때 거기 워터파크에 에어건 반대 방향 돼가지고 바람 빼는 거 있잖아. 그거보다 빠르지? 더 잘 되고. 마침 뭐 하여간 아까 뭐 이불도 했는데 얘가 안 될까? 괜찮네 이거. 야 이거 4만 원이면 거저다. 괜찮지? 오 좋네 이거. 차량 청소는 물론 집안의 간단한 청소, 블로워, 실생활에 바람을 빼야 되는 부분까지 전천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청소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인데? 검은색 뭐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색깔만 달라요. 하얀색으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저도 리뷰를 보려고 알아보고 알아보다 보니까 그런 제품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제품이 68,000원인가 70,000원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배터리 용량이 타사 대비 3배가 많은데 금액은 2만원 이상 저렴한 46,000원에 유통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청소기 성능만이었으면 소개를 안 해드릴 그런 제품이었는데 블로워 기능과 뭐 이불 압축, 튜브에 바람 뺄 수 있는 기능이 저는 너무 유용하게 잘 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금액은 덤이고요. 오늘은 EX파워에서 출시한 EGV-85 핸디형 무선 청소기 겸 블로워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총 4대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요.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집에 애 있는 분들 튜브에 바람 넣기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아 나 진짜 이거 청소기 헤드 분리해가지고
여기다가 끼얹을 수 있는 부분은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정말 별 한 개는 더해준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창문점TV였습니다. 마지막에 단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단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왜 이렇게 어이없는 단점이 많아? 얘네가 차량 홀더에도 보관이 가능하고 차량용 측면 수납함에도 보관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뭐 분리해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눕혀서 보관할 때 어이없는 단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얘를 놓잖아요? 굴러가요. 대굴. 거슬려. 거슬립니다, 이거. 정말 이런 제품군들은 거치대, 그럼 얼마나 좋아요. 거치대 충전 삑! 금액 올라가겠네.